네,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파워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기하면서 수줍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이슈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마켓컬리가 올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값 6조에 도전하는 마켓컬리, 창업 이후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1조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다만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 상장 후 엑시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컬리 과연 성공적으로 시장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컬리가 올 하반기 우리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그러니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하는 이커머스 1호 기업인데요. 이름 그대로 아직 이익을 실현한 적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상장 후의 뭐 방향성도 궁금하고 상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커머스로 해가지고 그 작년에 특히 이제 크게 히트했던 게 이제 쿠팡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쿠팡이 이제 이전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나스닥에 직상장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뭐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봤을 때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커머스 시장이 아직 이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마켓컬리가 올 하반기에 이제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 말고도 이제 신세계 SSG, 신세계닷컴이나 아니면 이제 오아시스 같은 이런 데도 이제 곧 IPO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커머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장세가 상당히 맹렬하게 커졌는데 그 수익성은 여전히 적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해에 상장 전환 우선주, RCPS라 그러죠. 요거를에 대한 평가 손실이 좀 높아져서 금융비용이 1조 원 이상 적자가 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밖에는 적자가 나지 않아서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적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켓컬리입니다. 이런 적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RCPS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게 네. 상장 전환 우선주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redeemable, 그다음에 이제 convertible, 그다음에 preferred stock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만약에 상장을 해가지고 전환할 경우에 네. 자기들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상장 주식으로 전환해 준 거죠, 이 번들을. 그러고서 더 중요한 거는 전환 가격인데 이그 전환 가격도 자기들이 좀더 낮춰가지고서 쉽게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낼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쿠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쿠팡도 맨 처음에는 정말 이슈를 받다가 또 급락을 조금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네네. 마켓컬리도 좀 그러진 않을까 좀 우려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데 지금 지분율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이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RCPS를 투자한 사람들은 보통주 전환했을 때이그 상당히 가능하면 전환가를 낮게 해가지고선 바꾸려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IPO의 진행 시에는 아마 마켓컬리가 공모가는 대략 한 9만 원에서 13만 원대 정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특히 문제는 마켓컬리가 지금 창업자 지분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 보시게 되면은 이 김슬아 대표님이 지금 한 5.75%만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이 세쿼야 라든가 뭐 이제 힐하우스나 뭐 디지털 가이 뭐 이런 상당히 그 조금 헤지펀드 성격이 강한 그런 이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IPO가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뭐 차익 실현하고 바로 엑시트 해버려가지고선 좀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보고 예수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겠지만 조금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엑시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마켓컬리인데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IPO를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쿠팡의 경우를 일단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일단 골드만삭스가 우선 여기에서 그 주관사를 해가지고 들어갔었잖아요 처음에.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밸류 밸류에이션을 되게 높게 잡았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좀 우리나라 시장은 아니지만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이커머스 회사들은 RCPS라든가 뭐 CB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 재무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사실은 스타트업이 IPO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올지를 좀 더 체크를 잘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